빠방하이.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신기한 이슬람 문화들, 음식도 그렇습니다. 이국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이슬람 음식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아시아의 군도 몰디브. 1972년 무인도의 첫 리조트가 문을 연 뒤 아름다운 풍광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천국 같은 휴양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반쪽짜리라는 거 아셨나요? 몰디브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일반 국민이 사는 세계와 관광객만 사는 세계. 사실 몰디브는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순도 높은 이슬람 국가이거든요. 인구의 약 99%가 무슬림. 헌법도 무슬림이 아니면 몰디브 시민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성경책 만 가지고 다녀도 급형에 처할 수 있고요. 애정표현 금지, 수영복 금지, 돼지고기와 술은 당연히 금지. 이 모든 것이 리조트에서만 가능한 거죠. 치외법권이나 마찬가지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디브에서 맛보는 음식들, 피자, 햄버거, 파스타, 전통 요리를 접할 기회가 좀처럼 없는데요. 몰디브의 음식 문화는 어떨까요? 일단 식재료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섬으로 형성된 국가,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99% 수입에 의존하죠. 이런 몰디브에도 단골 식재료는 있었으니 담, 쥐약, 코코넛,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몰디브 참치. 현지인 요리는 참치로 시작해서 참치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참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참치를 향신료와 함께 끓여낸 맑은 생선수프, 가루디아, 참치가 들어간 생선카레, 마스리아, 잘게 썬 참치와 양파, 고추를 섞어서 튀긴 굴라, 훈제 참치를 강판에 갈아 만든 케이크, 쿠리 보아피바. 참치도 참치지만요, 코코넛도 무척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갈은 코코넛, 코코넛 밀크, 코코넛 오일, 갖가지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참치와 코코넛으로 만든 몰디브 대표 아침 식사도 있습니다. 마스우니, 마스우니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마스는 생선을, 후니는 코코넛 파우더를 의미하죠. 먼저 코코넛밥에 살짝 말린 참치를 넣습니다. 원래는 진짜 참치를 으깨서 요리했지만 요즘은 몰디브에서도 통조림 참치를 이용한다고. 여기에 양파, 커리, 고추를 잘게 썰어 버무리기, 그리고 소금과 후추, 라임주스로 간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 참치와 코코넛을 좋아해 신맛과 짠맛, 매운맛, 커리향까지 뒤섞이면서 다채로운 맛이 난다고 하죠. 보통 몰디브 스타일의 난 로시와 함께 먹는데요. 그때그때 반죽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구워내고요. 손으로 로시를 조금씩 뜯어서 마스 후니를 싸먹으면 오케이. 홍차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몰디브식 아침 식사가 완성되죠. 오랜 전통 문화로 몰디브 사람들은 마스 후니 없이는 못 산다는데요. 몰디브, 마냥 휴양지인 줄 알았는데 이슬람 문화권이었다니 놀랍네요.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을 선호하는 이슬람 문화권. 콜라도 아무거나 안 마십니다. 글로벌 브랜드 코카콜라가 이슬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요, 타 문화권에 비해 점유율이 낮은 편. 할랄 인증은 했지만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반미 정서가 고조될 때마다 매출액이 급감한다는데요, 반대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이슬람 토종 콜라들. 먼저 잠잠 콜라. 성스러운 샘을 의미하는 잠잠. 이란 내 국영 기업인 잠잠 그룹이 펩시의 기술을 이어받아 1954년부터 생산해온 콜라. 메카콜라도 대표적인 토종 콜라 브랜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브랜드명을 따왔는데요, 이슬람 콜라를 표방하며 현재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죠.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에서 추출한 타우린 성분을 활용해 제조한다는. 이외에도 히블라 콜라의 히블라는 무슬림이 기도할 때 향하는 방향을 일컫는 말이고요, 아랍 콜라도 있다는. 콜라 말고도 이슬람을 대표하는 음료수는 있습니다. 중동 유명 음료 브랜드 핌초. 피처럼 짙은 붉은색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병, 마시면 빨간 수염이 생기기로 유명한데요, 가짜 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포도와 라즈베리, 블랙커런트가 들어간 과즙 음료로 뚜껑을 따자마자 확 올라오는 달달한 체리향. 너무 달아서 쓴맛이 느껴질 정도라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오해는 뭐 농축액이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속이 뒤집어지기 십상이고요. 알맞은 음용법은 물과 희석해 마시기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오랜 전통의 음료 빔토. 빔토 홀릭이라고 할 만큼 빔토의 인기는 절대적입니다. 해마다 중동에서만 3,500만 병이 팔린다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라마단 단 한 달 만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라마단은 무슬림이 매년 한 달씩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시기. 저녁이 되면 단식을 깨는 의미로 달달한 간식을 즐깁니다. 부족해진 열량을 채우려는 것. 하루 종일 단식으로 혈당이 떨어진 몸에 빠르게 당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로 빔토가 딱이었죠. 라마단을 대표하는 음료로 인식되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거라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 맥도날드에서는 콜라 대신 빔토를 끼워 빔토 팩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마트에 가면 너도나 카트에 빔토를 집어넣기 바쁘다는데요, 한 사람당 구매 개수를 두 개로 제한할 정도라고. 달기는 엄청 달 것 같네요.
지리적으로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북아프리카 국가 이집트, 수단, 리비아,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어 중동 문화가 깃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 이슬람 문화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도 다채로운데요. 이집트는 콩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고기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병아리콩, 렌틸콩은 채식 요리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줬죠.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돼지고기 대신 소, 닭, 약, 염소, 토끼 등 편견 없이 다양한 육류를 섭취하는데요. 특히 유명한 건 비둘기 요리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닭둘기가 아니라 식용 비둘기. 이건 전통적인 방식의 비둘기 사육탑입니다. 곡식을 주면서 비둘기를 키우는데요. 가운데로 배설물이 모이는 구조, 농사를 위한 비료로 2차 활용되었죠. 장모가 사위에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요리도 있습니다. 하맘 마슈이. 우리나라의 삼계탕과 비슷한 보양식인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원기회복 밥 가능이죠. 이집트의 주식은 쌀과 빵입니다. 쌀은 기름과 함께 팬에 볶아 고기나 갖가지 채소를 혼합해 먹고요. 별다른 식재료 없이 빵을 이용해 다른 음식을 퍼먹는 게 이집트식 식사법이죠. 화덕에 구운 빵, 레이시를 즐겨 먹는데요. 쫀득하고 담백한 맛,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샌드위치처럼 싸먹죠. 찰떡궁합은 콩을 갈아 둥글게 빚어낸 야채튀김 따메야입니다. 짭조름한 게 간이 딱 맞는데요. 바쁜 아침 손에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먹기 좋다고 하네요. 매운 양념과 마늘, 양파가 들어가는 이집트 음식들, 의외로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다면 이집트에는 토르시가 있는데요. 오이, 양배추, 당근 등 각종 야채들을 피클처럼 절여 만든 기본 반찬으로 새콤한 맛이 일품이죠. 식욕을 돋구는 역할로 지역마다 레시피가 다르고요. 김장 문화처럼 이집트에서도 가을이면 토르시를 직접 담그는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이집트에 가면 반드시 맛봐야 하는 음식, 뭐니 뭐니 해도 후사리입니다. 쌀, 파스타, 마카로니, 렌틸콩 위에 튀긴 양파와 매운 토마토 소스를 끼얹어 비벼먹기. 여러 음식 문화가 섞이면서 닭과 파스타면을 같이 넣어먹게 됐다는데요. 비주얼만 보면 별로일 것 같지만요. 탄수화물에 고소한 양파튀김, 담백한 콩이 어우러져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행객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는 메뉴입니다. 국민 간편식으로 한 끼 때우기도 딱 좋은데요. 이집트 전역의 식당과 노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죠. 그래서 이집트 시민혁명을 쿠샤리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쿠샤리 한 번쯤 맛보고 싶네요. 이슬람 디저트도 남다릅니다. 설탕을 그냥 퍼붓는 건지 엄청나게 달달하다고. 먼저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인 모로코. 모로코 시내를 누비다 보면 반드시 차 대접을 받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로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신다는 음료가 있습니다. 생 민트가 듬뿍 들어간 아타이 민트차입니다. 홍차에 싱싱한 민트 잎을 넣은 게 별미라는데요. 설탕을 듬뿍 넣어 달달한 게 특징. 사막 생활을 해온 모로코인, 아타이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설탕은 갈증과 피로 를 해소하는 에너지 음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열, 소화 촉진, 진통 등의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차를 따르는 기술이 맛을 좌우한다고 하네요. 이건 뭘까요? 이란의 전통 디저트 페르시안 러브 케이크입니다. 일명 샤프란 케이크.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를 미친 듯이 사랑했던 한 페르시아 여인, 왕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랑의 정수가 담긴 장미와 샤프란을 사용해 마법의 케이크를 만들어냈으니 이게 바로 페르시안 러브 케이크, 이슬람판 사랑의 묘약이네요. 더위를 날려 는 최고의 디저트 팥빙수. 말레이시아에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말레이시아 스타일 빙수는 아이스 카창. 여기서 카창은 콩이라는 뜻. 곱게 간 얼음 위에 코코넛 밀크, 시럽, 망고나 두리안 같은 열대과일과 단팥이 올라가는데요. 그 위에 초록색 국수 모양의 젤리를 올리기도 하고요. 옥수수, 바질, 땅콩, 아이스크림 등 갖가지 토핑을 입맛대로 즐길 수 있죠. 단 1인 1빙수가 국룰이라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카페 스쿠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무려 하나로 110만원. 전세계 초화재료는 다 들어갔다는데요.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란산 샤프란, 이탈리아산 검은 송로버섯, 그리고 23캐럿의 금가루를 올렸죠. 그릇과 스푼은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로 서빙된다고. 만드는 데만 5주가 걸린다는데 자꾸 떠오르는 가성비 때문일까요? 딱히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예로부터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해온 중동지역, 손님을 예의 없이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설사 살인자라도 깍듯이 대했으니 척박하고 거친 모래땅, 그나마 식량이 있을 때 콩 한쪽이라도 먼저 베푸는 것이 미덕이었거든요. 식사할 때는 3355 방바닥에 편하게 둘러앉아 먹습니다. 그래서 널따란 판에 음식을 담아 다같이 나눠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사막을 다니다가 아무 자리에서나 펼쳐서 먹던 문화가 굳어진 겁니다. 이슬람 음식의 전반적인 특징, 흰밥도 있지만 대부분 향신료를 넣어 강렬한 향과 핵을 입히고
많고요. 발효시킨 요거트를 활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조리법은 매우 절제된 편. 물이 부족해서 웬만하면 한 대 섞어 버무려내는 식이죠.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들은 있습니다. 중동 최고의 미식지는 레반트 지역. 지중해를 끼고 있는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비슷해 레반트로 통칭합니다. 특히 건강식이 많죠. 그 중에서도 중동 사람들의 소울푸드는 후무스.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페이스트로 으깬 병아리콩과 참깨, 올리브유, 마늘, 소금, 레몬즙을 넣어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구수합니다. 화덕에 바로 구워낸 얇은 빵에 후무스를 발라먹은 걸로 아침은 간단하게 해결하는데요. 요즘 전세계 채식인들에게 각광받는 메뉴이기도 하죠.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도 유명한 요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식 볶음밥, 나시고랭, 볶음국수, 미고랭, 따끈한 튀김옷 안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고랭, 돼지갈비와 한약재를 푹 우려낸 일종의 갈비탕 바쿠테, 돼지고기를 닭고기로 대체한 치쿠테도 있죠. 이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으로 손꼽히는 건 나시르막입니다. 코코넛 밀크를 넣고 찐 밥에 삶은 달걀, 멸치, 오이, 땅콩, 그리고 치킨이나 생선을 곁들여 먹는 요리인데요. 현지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으로도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북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위치한 국가 모로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관문인데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세련된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왕조의 영향으로 발달한 궁중요리 덕분인데요. 여기 모로코 특제 혼합 향신료도 있습니다. 라스엘 하누트, 최고의 향신료라는 뜻으로 후추, 육두구, 카다멈, 계피, 경양, 생강, 커민 등 여러가지 향신료를 취향에 맞게 섞어서 만드는데요. 모로코뿐 아니라 북부 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만능 치트키라고 하네요. 잘 몰랐는데 이슬람 문화권에도 요리로 유명한 곳이 많았네요. 맛볼 기회가 적어 더 생소한 이슬람 요리들. 페르시안 러브케이크 맛은 궁금한데 샤프런과 장미수의 조합이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이슬람 음식 문화 1탕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하시 라마단?